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달청의 김정우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세요?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신데요.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4차 산업 수요가 많은 구리와 주석의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각각 17%, 29% 이상 가격이 올라서 원가 상승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비축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오늘 금년도에 첫 번째 비축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.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조달청에서 이제 비축 사업을 금년도에 3,900억 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비축에 1,900억 원, 그리고 판매에 2,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. 또한 조달청이 비축해 놓은 물자를 판매할 때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는 외상 구매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금액 상한선을 작년에는 20억 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3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. 또한 작년에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기억하시죠? 거기에 우리 조달청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마스크를 1억 5천만 장 비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마스크를 유통기간을 고려해서 민간에 풀어주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원자재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정보와 수급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달청이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역할을 하겠습니다. 중소기업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. 오늘은 조달청의 비축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조달청 김정우의 온앤오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